서로 지금 주특기에서 찬스인데 스피닝 잘했는데 아 들어가서 에러였어. 아까 말한 것처럼 백핸드로 깊게 잘 깊게 주고 깊게.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못했어요. First ball. 와. 와. 이게 또 윤충식 선수의 장기죠. 그렇죠. 옆으로 스포일. 야, 서브가 잘 들어갔어요. 자, 2대 0. 기계네. 포핸드는 아 윤충식 선수 네트 플레이까지 했어요. 아 돌아서 한번 과감하게 쳐봤는데 어. 와, 이번에 크로스 앵글 각이. 아웃. 중식 선수 서브. 와, 이번에 서브 앤드 크로스 각이 아,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높은 공은 네. 옆크로스로 치는 것도 좋네요. 한민선 선수도 이 백핸드가 저도 해봤지만 아, 정말 깔려서 와요. 생각보다 쭉 깔려와가지고 진짜 안 왔나. 어, 좀 각을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길게 길게 잘 들어왔고 슛 이겨나와. 어 좋아요. 와 한인성 선수 백핸드로 역크로스 포핸드를 아, 수비를 해내면서 결국 윤춘식 선수의 에라를 유도했네요. 이게 흐름이죠. 그죠. 이게 흐름이에요. 이어졌어요. 이 턴 진짜 좋았는데. 이 턴을 정말 마음 먹고 하나를 과감하게 때린 것 같은데. 퍼스트.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아우. 아, 조금씩 나가네. 아,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쇼트. 와, 먹혔어요. 쇼트가 통했어요. 드리블. 아, 또 나갔어요. 살짝 사이드로. 사이드로 나갔어요. 여기서 봤을 때 좀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네, 진짜 저는. 조금씩. 진짜 좀. 다시 백핸드로 했구나. 오, 백핸드 좋았어요 이번에. 야, 유주희 선수가 백핸드가 안 좋지 않아요. 포핸드가 워낙 아프고. 포핸드가 맞아요. 포핸드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백핸드가 안 좋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지는 않아요. 포핸드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거지. 아웃입니다. 자, 랠리 길어지고 있어요. 와! 자, 4대2. 자, 4대2로 앞서고 있는 한영선 선수의. 자, 지금 흐름 탔어요, 또. 아까도 노에드에서 따고 나서 첫 포인트를 한영선 선수가 또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조금 나갔어요. 야. 이야, 이걸 쫓아가서 또 윤치 선수 긁어 올리네. 코스 랠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라운드라인 치고 들어와서 야 포핸드를 때리다가 이제 약간 문볼성으로 가봐가지고 그렇죠 지금 문볼성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랠리 싸움을 지금 유도하고 시작했어요. 와 근데 이거를 백핸드가 좋으니까 그걸 위에서 집어두르면서 들어와서 발리를 마무리하는 세칸인데 각이 그래도 깊었어. 제가 봤을 때는 세칸 서브가 각이 좀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 아웃! 한강 선수 조금 쉽게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지금 게임에는 서브 강하게 들어오고 때렸어요. 세카는 또 흐름이 완전 반대인데. 지금 흐름이 세고 안 돼. 역크로스 포핸드가 또 성공하며 이게 진짜 이 상황에서 저렇게 또 위너를 때려놓는 거. 그러면 밑에 나가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서로 각도 많이 못 보는데 한은선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는 했는데 그게 아쉽게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그러면은 자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자 5-4로 김춘식 선수가 다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포인트 포핸드 에라가 나오면서 이렇게 저 기합 소리가 자신 있을 때 오시는 그렇죠. 네. 흐름이 왔을 때 이번에는 너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평소에는 안 받는 발리를 들어갔어요. 발리를
또. 아우, 어, 이번에는. 안 넘어간 줄 알고. 예, 살짝. 나이스 서브요. 이야, 이게. 이 중요한 순간에 서브가 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우성 선수 주특기인 백곡으로. 아웃이에요. 저는 윤중 선수 대단한 게 한우성 선수가 백핸드가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백핸드를 공격을 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그쵸. 40-30 챔피언십 포인트. 이번에는 포로 줬어요. 세상에. 이걸 위해 성장한. 야, 여기서 마지막에 포로 하면서 윤중식 선수가 6-4로 하는 선수를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